위기에 처한 동물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해피버스. 두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고양시.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아버린 이 녀석이 바로 두 번째 제보의 주인공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일이고요. 보시다시피 완전 귀여운 불독이에요. 아, 귀여워요 정말. 제 취미는 엄마 괴롭히기인데요. 심하다고요? 다 애정 표현이에요. 거기다 스케이트보드까지 척척. 정일이 정말 아픈 게 맞나요? 특별하게 아파 보이진 않는데. 네, 평상시엔 그런데 이제 밥을 주고 나서 이제 표가 나거든요. 이렇게 밝은 녀석이 도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걸까? 그런데 사료를 물에 불려 찰흙처럼 으깨기 시작하는 주인. 거기다 숟가락으로 떠먹여주기까지. 배가 고팠는지 급하게 입을 움직이는 녀석. 어디에서도 아픔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뭐가 문제죠? 저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데 그때!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녀석. 정일이가 갑자기 먹었던 사료를 뿜어내기까지 하는데. 정일아, 너 괜찮은 거야?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니 기침과 함께 코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노란 액체. 방금 전 입으로 삼켰던 사료가 분명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답은 입 안에 있을 터. 그런데 놀랍게도 뻥 뚫려 있는 녀석의 입 천장. 네, 입 천장이 선정적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열개가 생긴 겁니다. 열개 찢어져가지고 많이 붙은게 되었어. 이제 커가면서 계속 벌어지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 잘못하면 저게 넘어가서 후드 막혀가지고 급사할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입 천장 기형으로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녀석. 그동안 치료 방법이 없었던 걸까? 몇 군데 이제 병원을 다녀보았는데 좀 정일 상태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 받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어떻게 해서든 좀 수술을 받았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제보도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데. 음압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빨지르면 돼서 죽어요. 근데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며 힘든 결정이 내려졌다. 네. 그 구개열이 너무 심해서요. 이게 뭐 한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을 못 한다고 한 이유가 수술도 너무 어렵고요. 현재 폐렴도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술이 아마 하는 과정도 어렵고 수술하고 나서도 아마 이게 관리하는데 힘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한 번쯤은 시도를 해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많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0cm 이상 벌어진 입 천장을 메우고 봉합해야 하는 힘든 수술. 다행히 긴 시간에 잘 견뎌낸 녀석. 선생님, 이제 정일이 괜찮은 거죠? 구멍이 너무 컸기 때문에 되게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폐도 안 좋기 때문에 수술 끝나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요. 근데 예우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일아! 온몸으로 고통을 견디며 녹초가 돼버린 녀석. 그래도 이제 수고했다, 정일아.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병원. 수술 후 쾌활한 모습을 되찾은 정일이. 덩달아 먹는 즐거움까지 알게 된 정일이. 아주 건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재밌게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다. 강한 삶의 의지 안으로 이제 막 긴 터널을 헤쳐나온 녀석. 정일아, 이제 잘 먹고 탈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